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햇빛은 수면을 좌우하는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쳐 낮에 산책하는 것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 악성 종양 중 빠르게 증가하는 피부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부암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카포시흑종, 파젯병, 균상식흑종 등 여러 가지 악성 피부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백인을 비롯한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쉬운 편이며 다른 부위의 암에 비해 전이 확률이 낮아 사망률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3대 주요 피부암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 흑색종으로 전체 피부암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피부암인 기저세포암은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층이나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가 악성화한 것으로 얼굴에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편평세포암은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유래하며 얼굴, 귀 등 햇빛 노출 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인 악성 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며 동양인에서는 손발바닥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암이란 말 그대로 피부에서 발생한 암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생길 수 있으며 머리카락 안쪽 두피나 손발톱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질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피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으로, 자외선은 세포막에 손상을 주어서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고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등의 반응을 통해서 피부암을 유발합니다. 이외에도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장기 이식 및 항암요법에 의한 면역 결핍자나 타르나 비소 등 발암 물질과의 접촉,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사고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도 피부암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화상 등 만성적인 상처가 세포 변형을 일으켜서 피부암이 발생하기도 하며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피부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점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여러 번 제거해도 자꾸 생겨요. 입술 주변이 헐어 연고를 계속 발라도 낫지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아서 암이라고 생각 못했죠. 조직 검사 결과 피부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부암은 특별한 질병이고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피부암은 생각보다 흔한 질병입니다. 피부암은 점, 반점, 검버섯, 습진, 상처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이 새로 생겼거나 원래 있던 점의 모양, 크기, 색깔의 변화가 있을 때, 피부 병변이 가렵거나 출혈, 궤양 등이 반복될 때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점의 모양이나 경계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거나 색깔이 고르지 않고 얼룩덜룩하거나 크기가 크다면 악성 흑색종을 의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3대 주요 피부암은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악성 흑색종인데요. 기저세포암은 주로 얼굴에 발생하고 편평세포암은 얼굴, 아랫입술, 귀에, 악성 흑색종은 흔히 손과 발, 코와 뺨, 정강이 등에 발생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피부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하는데요. 피부 확대경을 통해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3mm 정도 지름의 펀치를 이용하여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피부암의 치료 목표는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대부분 외과적 수술이 1차 치료법입니다. 양성 종양과는 다르게 병변뿐 아니라 어느 정도 주변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서 제거해야 합니다. 얼굴과 같이 미용적으로 중요한 부위나 재발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서는 모주 미세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거한 조직의 경계부에서 종양세포를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전이 확률이 낮거나 크기가 작은 병변은 냉동치료나 전기소작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나 재발률이 수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넓은 병변이나 전이 된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암은 계속 커져서 치료하지 않을 때에는 피하와 근육, 심지어는 뼈에도 퍼질 수 있습니다. 기저세포암의 전이 확률은 낮지만 편평세포암과 흑색종의 전이율은 비교적 높아 3%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이상 병변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치료 예후에도 도움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암검진센터에서 권하는 피부암 자가검진법은 전신 거울을 사용해서 몸을 관찰하는 것인데 몸통, 팔다리, 두경부, 엉덩이 순으로 점이나 피부 병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신체 안면과 등을 전신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본 뒤 팔을 위로 올려서 양쪽 옆구리를 보고 팔꿈치를 보고 그 후에 손톱, 손바닥까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에는 다리와 발을 보는데, 이때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 발톱의 색조 변화까지 모두 관찰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손거울을 사용해서 목 뒷부분과 두피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엉덩이와 항문 주위, 회음부도 봐야 합니다. 없던 점이 새로 생기거나 이미 있던 점의 크기와 모양, 색이 변하는 경우 또는 가려움이나 통증, 출혈, 개양 등이 증상이 피부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약 80%의 피부암은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의 피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외선에 노출되기 20분 전에 바르고 이후에도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권고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마찰이나 땀, 물에 의해서 차단제가 제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주 덧바르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광범위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눈썹 문신은 피부암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눈썹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 성분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드뮴, 비소 등의 발암 물질과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비소는 비소각화증이라는 피부암 전구증을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편평세포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연, 구리, 니켈도 검출되었는데 이들은 각종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장기 노출되었을 때 피부암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검은 피부는 피부암에 잘 걸리지 않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피부암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어떤 인종이든 걸릴 수 있지만 백인의 경우에는 피부암 발생 가능성이 동양인보다 훨씬 크고 발생 연령도 더 낮습니다. 피부암 발생은 자외선 노출과 큰 관련이 있는데 검은 피부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많아서 자외선 손상을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암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발바닥에 나타나는 말단 흑자 흑색종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검은 점, 검버섯이 새로 생겼을 때, 원래 있던 점의 모양, 크기, 색깔이 변화한 때, 점이 가렵거나 통증, 상처나 딱지 등 변화가 있을 때, 레이저로 점을 여러 번 제거해도 다시 생길 때, 상처가 적절하게 치료해도 3주 이상 낫지 않을 때, 피부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부암은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암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인데,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피부암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아서 피부암을 방치하다가 많이 진행된 후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손, 발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피부 병변이 발견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